안녕하세요. 종이접기와 클레이쌤, 종클쌤입니다. 오늘 종이접기는요, 피카츄 가방을 접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요, 큰 종이로 접은 거예요. 30cm짜리고요. 얘는 15cm짜리로 접은 거예요. 이 가방이 펼치면 굉장히 커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바닥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거든요. 펼치면 가방의 안에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0cm로 접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색종이 한 장으로 접었는데, 요 가방도 바닥이 작지 않아요. 이만해요. 안에도 이렇게 커요. 크죠? 그래서 오늘은 색종이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재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요, 15cm짜리 색종이 하나면은 돼요. 이거 하나면 피카츄 귀까지 다 나오고요. 여기 스티커 필요하고요. 요 가방에 요끈 있죠? 여기 가방 끈은 여기 이제 30cm짜리는 26cm짜리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해서 이쪽에 하나 했는데요. 요거는 15cm짜리니까 그거의 한반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카츄 가방을 한번 접어볼 건데요. 조금, 아주 조금은 조금 난이도는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요.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할 거예요. 자, 삼각 주머니가 아니라 사각 주머니예요. 사각 주머니는 이제 네모를 말하는 거예요. 네모 주머니. 자, 네모 접었어요. 그다음 펼쳐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또 네모를 접어요. 네모를 두번 접을 거예요. 자, 사각 접기 두 번. 그 다음 펼치세요. 자, 펼쳤고요. 이번엔 뒤집어 주세요. 자,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번에는 삼각 접기를 두번할 거예요. 세모를 두번 접을게요. 자, 세모 한번 접었고요. 펼쳐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접을게요. 세모 접기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펼치세요. 자, 펼치면 이렇게 더하기가 나와 있고, 또 곱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종이를 들고, 요 가운데 중심 있죠? 중심을 손가락으로 톡 쳐요. 톡 치면, 이렇게 사각 모양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사각 모양을 그대로 접어요. 예, 그대로 접으면, 얘를 이제 사각 주머니 접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반을 한번 일단 접어주세요. 한 장만. 이제 가방 여기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해요. 밑바닥을. 여기 막힌 부분이 바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에 여기 맞춰서 세모를 진하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진하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누른 거를 펴요. 펴가지고 얘를 다 펼쳐요. 이렇게. 자, 펼쳐가지고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네모나게 선이 보이는데 딱 하나만 이렇게 밖으로 접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골짜기로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다 산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진하게. 여기가 보면 반은 산이고 반은 이렇게 막 골짜기가 되어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진하게 꼭 눌러주세요. 그럼 네 개를 다 진하게 다림질을 했고요. 요 가운데 중심은 쏙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가고 여기 두 군데 가운데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납작 누르면 가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요 부분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요것도 자꾸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아까 지금 이렇게 접어놨었잖아요. 한쪽 접어놨고 한쪽은 안 접었는데 반대편도 이렇게 접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요, 지금 요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못 가서 얘를 요렇게 접을 거예요. 이쪽, 뒤에 부분도, 여기 아래에 있는 종이랑 키를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안으로, 얘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하얀 거가 안 보이게. 뒷부분도 안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피카츄 귀를 접을 건데요.
얘가 지금 피카츄 귀가 될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열어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 노란색 끝부분, 노란색 여기 끝부분에 오게 얘를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자, 여기까지 접어주면 돼요. 요 노란색 끝까지. 노란색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다시 노란색 끝까지 여기. 자, 이렇게 접었고요. 얘를 펼쳐가지고요. 이렇게 길을 여기 골짜기 선이잖아요. 여기가 얘를 이렇게 쑥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산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흰색이 보였지만 이제 노랑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열어요. 이거를 이렇게 요걸 열어서 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선 따라서. 여기 선 따라서 쑥 집어넣으세요. 그대로. 그럼 얘가 이제 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시 올려요, 위로. 그러면 여기 피카츄 귀가 이렇게 밖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끝부분에다가 이제 검은색을 좀 칠할 거고요. 여기는 풀칠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한번 접을 거또 남았어요. 여기 귀,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게 두 개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접었고요. 그리고 뒤집어요. 뒤집어서도 뒤에도 요거 얘랑 키 맞춰가지고 요쪽이랑 키를 맞춰서 접어주고 얘도 접어주고 이렇게 요 끝에서부터 접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이렇게 더 커졌어요. 아까보다. 그래서 이렇게 접었고요. 이것도 종이 한 장을 열어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안접기라 그래요. 그선 따라서 그 선을 이렇게 잘 보면서요,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다림질하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던 종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요거를 네 군데예요. 이렇게 열어서 옆으로 보면 이게 선이 다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접어놨기 때문에 그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쪽도. 다네 개예요. 자, 네 군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는 건다 접었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풀칠을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은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네 군데를 다. 그래야 가방에 이렇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네 군데.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금, 이렇게 풀칠을 지금 여긴 해놨어요. 선생님이 지금 세 군데는 해놨고, 여기는 지금 풀칠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저 풀칠을 할게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해서 풀칠을 해서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꼭꼭꼭. 그래서 이제 풀칠을 하면 안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게 귀잖아요. 얘를 이렇게 벌려서 여기 상자 바닥을 벌리면 가방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풀칠이 잘 붙어야 돼요. 이렇게 안 떨어지게.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군데 칠하는 거예요, 풀칠을. 그래서 이렇게 풀칠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눈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요. 그림을도 뭐 그려도 되니까 편한 대로 해주면 돼요. 스티커가 있으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볼터치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해준 거고, 그리고 코는 이렇게 점 찍었어요, 그냥. 코는 이렇게 점을 찍었고요. 입 있는 부분은 이렇게 W를 둥근 W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안에는 이제 빨강색으로 입 부분은 여기 빨강으로 이렇게 색칠을 좀 했어요.
펜으로 이렇게 좀 색칠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피카츄는 귀 끝에가 여기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갖다 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한쪽도 이렇게 색칠을 했으면 반대편도 색칠을 좀 해주세요. 자, 이쪽 부분도. 한쪽도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진하게. 밑에 다른 종이, 못 쓰는 종이를 하나 이렇게 대고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가방에다 끈도 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끈 이렇게 달면 돼요. 두 개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카츄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한 장으로 접는 거니까요. 아주 뭐 간단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